오늘 할머니 댁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국민 할머니 김희영 할머니를 모셨습니다. 국민의 할머니 모시네. 대박이다. 오늘 그냥 전체가 다 우리 선생님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?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? 할머니지 뭐 내가 무슨 어머니겠냐. 형은 어머니라고 불러. 정원이 형은 어머니라고. 누나라고 불러야지 정원이. 정원이가 지금 몇 살이지? 거의 44입니다. 그래, 그럼 순주가 44 처먹은 애는 없어. 정훈이 형은 어머니, 어머니라고 하고. 아니, 유진이는 나랑 또 노란 손수건이라는 걸 옛날 드라마를 같이 했거든. 이게 어디 와서 본색을 드러내고 그래? 그래서 노인의 손목 비틀어가면 그냥 내 돈 다 따간다, 지금. 할머니 잘못 걸리신 거예요. 얘 무서운 애예요. 응? 아, 진짜? 네. 규진이요? 아버지 이름? 규진이? 규진이 그러면 누구? 무슨 규진이? 네네네. 연규진 씨가 같이 드라마를 했어서 아는데 네. 그 지금 어부인이신 한가인이 오고 저 둘이 그 연인 사이였거든. 근데 맞아. 그냥 우리 지나가는 말로 참 잘 어울린다. 그냥 우리끼리 그래고 그런 얘기 본인도 들었지 또. 네네네.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졌는지 싹 채갔는데 얼마나 잘 채갔어. 지금 여기서 드디어 만나네. 이 친구는 내가 잘 몰랐어. 맞아요. 근데 이제 같이 하면서 뭐 CF 나온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이쁜 게 자꾸 쳐다보시더라. 볼매 볼매. 아니 이게 빠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 찾았어 그래? 모질이 모질이 모자라 조금. 두 사람은 좀 모질이 비어 그래서 내가 왜? 안 믿었는데. 두 사람은 좀 모질이 비어 그래서 내가 왜? 안 믿었는데. 거기 누가 꼈냐 그랬더니 둘이 두 시기가 꼈다는 거야. 근데 아 그 젊은 놈이 왜 이렇게 못 찾아? 아니 선생님 촬영장에서는 이 형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거의 모질이거든요. 네. 구구단도 모르고 세계수도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도 아무. 진짜 영대 와 진짜. 넌 연기밖에 모르는 거야 진짜. 와. 야이씨. 멘트야. 야이씨. 저 사실 선생님이 지금 방송 확실히 다르시다. 왜? 엄청 곱상하게 말씀 잘하시네. 왜 평소 때는 어떻게? 평소 때 바로 그냥. 욕 저기 하고 아까 때렸잖아 이미. 친한 걸 또 때리시는 걸로 이렇게 자랑스러우니까 네, 자랑스러우니까 아니 친한 표현이지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친하신 거예요? 프로그램을 같이 했어요. 할미넴 할미넴 다 절시고 너네 이름 이렇게 몰라 몰라 내 어릴 적 썼던 일기장이 니들에게 역사책이다 그때 본 게 참 애가 그냥 조그만 게 다니면서 걸렁걸렁하고 이렇게 까불고 다니나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침성이 있고 버리장머리가 없지도 않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그러더니 어우 1박 2일이라는 이런 프로가 어디냐 야 니 이제 선생님 몇 년도부터 연기하신 거예요? 갑자기 궁금했어요. 내가 연기한 걸 물어봐? 예. 돈이 안 됐네. 몇 년도에? 얼마 안 됐어. 62년째. 62년째. 아직 한창이네요. 네. 62년이면 한창 달릴 때야. 이제 신인상 받아야겠네. 와, 신인상 한번 못 받아보고 갔네, 정말. 선생님이 신인상 못 받으셔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인상은 못 받으셨지만 백상, 대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. 백상? 그거 어려운데인데, 그거? 대상을 받았어요? 세윤이 한 번도 못 찾았어, 거기 가서? 네 번 가서 못 받았거든요. 네 번 가서 못 받았는데. 세 번, 세 번 갔어. 아, 세 번 가네? 예. 아이, 근데 상이라는 건 이렇게 다 받는 건가? 너 한 60년쯤을 해야 하나 받는데. 너 상을 봤을 때. 60년째 받은 게 아니지. 마흔 몇 살에 받았는데. 마흔 몇 살에? 아, 좀 남았다. 나이가 얼마가 있고가 상관이 없이 아, 그쵸, 못 받으면 예.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고. 근데 언제 무슨 작품으로 받으신 거예요? 몇 년도에? 그게 김수현 씨 작품의 행복을 팝니다라는 행복을 팝니다. 부문 대상을. 세 여자가 막 대단히 저기 해가지고 김혜자 씨, 정혜선 씨, 나 이렇게 셋이 받았어. 와 최고예요 지금. 선생님 지금 뭐 연예계 통틀어 선생님보다 언니가 없죠? 언니는 네? 없을걸? 네? 언니 있는데 다 그냥 놀아. 아, 그렇지. 그래서 그렇지. 야, 바로 밑에는 누구예요? 남은희 씨 이런 정도가 아, 이제 남은희 선생님 다름이 또 아니야. 한 4살, 5살 어린 사람들이 이제 삼자 씨는 나보다 한두 살 아래고 저기 전원주 다 나보다 아래고 아, 삼자 씨도 4살 아래고 윤여정 선생님도 아, 윤여정이 안 물론 10살이 너무 아래지. 선생님 물론 더 많이 어리고 도대체 선생님 선생님 도대체 몇 년생이신 거예요?
양력으로는 38년생이고 음력으로는 37년생이다 왜? 우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살았지. 와 그때 제가 강점기와 6.25를 다 겪었지.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 기회가 되면 저기 이렇게 밥이나 더 처먹고 얘기하자. 근데 배고파요. 나도 배고파. 할머니가 차려주신 시골 밥상을 저 상으로 걸고 저희 게임에서 온 거거든요. 근데 나는 내가 또 그냥 그렇게 잔치국수라든지 비빔국수 있다 오를 좋아해. 아유 나이스 국수 아까 얘기했잖아요. 아유 내 물 좀 먹이려 한다는 게 까맣게 잊어버렸다. 저기 차게 물에 넣는 거. 야, 갖고 와 갖고 와. 갖고 와. 갖고 와 이거 갖고 와. 부엌문 열면은. 와 이거 진짜 엄마 그거다. 와 이거 진짜. 할머니 그 물그릇이다. 오렌지 수병. 우리 차가 제일 맛있는 게 여기다 담겨서 담아서 딱 따라 먹을 때 제일 맛있지. 젤먼트 저거?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이거. 와 잔두. 나이 제일 많다는 사람부터. 잔두 이거 진짜 할머니 집에 가면 오래된 잔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너무 싫어, 너무 시원해. 제가 네. 한보리게 끓인 거게. 끓인 거. 한보리. 할머니 이거 한보리예요? 얘가 어려워. 그린보리든지 한보리든지. 굉장히 실망한 톤이었는데. 딱 봐도 끓인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이거. 이거 할머니가 한보리네. 끓이면은 더 두니까. 할머니가 한보리네. 이렇게 따지는 게 얄면아. 여기서 슬쩍 좀 넘어가면 안 돼. 아니 우리 할머니가 이거 속이려고 여기다가 다 따랐는데 그걸 한 보리라고 어떻게 해. 이거 하나하나 다 애들 오면 끓인 보리라고 거짓말 쳐야지 하고 따랐는데 그거를. 선생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망향 비빔국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다. 비빔국수에도 뭐가 들어가는지. 국수는 그러면 딴 사람 빨리 차려줘. 준비하고 있는 거죠? 얼른 좀 차려주시오. 그러면 지금 이제 차리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계시면 바로 불러드릴게요. 살짝 담소 나누고 하나, 둘, 셋!